本栏目由台湾教育部驻韩台北代表部、韩国外国语大学台湾研究中心大力支持下制作。이 팟캐스트는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국 외국어 대학교 대만 연구센터의 후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웃음)영화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당신은아직도그곳에서기다리고있나요? 붙이지못한 7통의 러브레터 하이자오 7번지 새끼 말할수없는비밀을넘어선 대만 최고의 흥행작 위덕성 감독 범일신 다나카치의 주연 오랜 그리움의 편지를 전하세요. 이게 답니다, 찌라시. 왠지 다 알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이영화 하이자오 7번지이번영화입니다. 위덕성 감독. 아, 연습을했는데 도저히 또 네, 2008년도 작품이죠. 자기소개를 빼먹은 거죠? 네.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시죠. 코로나로 답답함을 느끼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공기와 산소를 듬뿍 넣어서 신선하게 한번 해봅시다. 공기를 듬뿍 넣으라고? 그러니까 신선한 바람을 넣어서 빨리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아, 저부터 시작합니까? 그럼. 아, 반갑습니다. 저는자영업입니다. 아우! 아, 차이력이떨어져. 아, 오늘자기소개는저부터시작하는겁니까? 네. 놀랐습니다. 영광이지. 고맙습니다. 코로나19를잘이겨내고있는책사입니다. 꿈꾸다말고언제코로나걸릴지몰라서불안해하고있는꿈꿈입니다. 아그러게언택트시대에정말숨쉬기힘든 신여성입니다이제가족들이저를다신여성이라고불러요 신여성 신여성 자다들건강하시길바라고요저희팟캐스트또파티그리고네이버오디오클립으로이렇게집바깥에못나가실때는집에서자전거라도타시면서들을수있는것은오디오클립이다그래서오디오시장이지금열리고있지만저희영화이야기가무척재밌어요그래서주변에많이소개부탁드리고요대만연구센터와함께진행하고요대만대표부에서지원하는네대만영화시리즈중에오늘은2008년개봉한웨이더성감독의하이자오7번지입니다 제가발음이꽤했다고생각했는데왜자꾸표정아니잘하고있어요웨이더성안돼잘한거아니에요잘하고있습니다 、네、 웨이더성导演的하이자오7号뭐야 웨이더성 웨이더성이게안되는너무성그러지마라그럼웨이더성웨이더성웨이더성이뒤에발음은한국에없는발음이라뒤에발음이어려운것같아요맞아요이영화는사실은아근데뭐중국어저만큼배워가지고발음을똑같이하면우린다뭐어떻게얘기지몇십 년배운사람들은뭐다뭐몇십년먹고살길이없어지잖아우리가자꾸틀려야지아니저는틀리는게아니고최선을다하고 틀리고싶어틀린게아닙니다그게아니라고웨이더숑감독님웨이더숑 아유펑쇼강을덩쇼핑이라고안한것만으로어디입니까 아, 네일단이요옛날에한번그랬지 옛날에한번그랬지펑쇼강을덩쇼핑일단이요꺼근데그얘기를자꾸하면더헷갈려요이제 가만안두겠어 초보자입장은더헷갈려요웨이더숑 이거정확히외워진다이거암기법같은데웨이더숑숑숑숑자이영화는사실60년만에배달된편지라는모티브를갖고있는데영화는여러분들이생각하시는것만큼편지를모티브로한영화처럼잔잔하거나은은한영화는사실아니죠하이자오7번지는우리나라에선되게좀생소한제목이에요흥행성적이그렇게좋지는않았죠한국에서는별로그렇게좋지는않았어요300몇명이었던것같아요 、네、 저기개봉하긴했는데 、네、 한국에서는별로그렇게좋지는않았어요그래도상당히이슈는많이됐어요이영화가이게처음소개는부산영화제때 、네、 소개가 、네、 됐다고、네、 그랬잖아요 、네、 그래그렇군요 、네、 그나름2008년가을부산영화제때할때는제목이하이자오가아니고다른이름으로해서좀낯설더라고요그렇구나
제7봉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이자오 7번지는 아니었고요. 중국 영화는 네. 정말 제목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데도 그때 되게 인기는 좋았는데 국내 개봉했을 때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정식 개봉된 거는 조금 늦습니다. 2018년 2010년 3월달에 개봉이 됐고요. 대신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2008년 13회 부국제 때 이제 아시아의 창이란 부분에서 이제 초청작으로 상영되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대만 영화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영화인데요. 왜냐하면 대만 영화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산업 자체가 거의 붕괴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설령 가끔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무슨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영화들이 주로 많이 만들어졌었는데요. 만들어진다고 해도 극장에 상영도 되지 않고 상영된다고 하더라도 관객들이 들지 않는 이런 그 붕괴된 영화 산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대만 영화가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0년 가까이를 너무 지나치게 그 영화제용 영화에 몰두를 했었어요. 그 우리가 대만 영화 뉴웨이브 신랑 차오라고 부르는 뉴웨이브 감독들을 아직도 이제 대만 영화의 중요한 거장들로 꼽고 있는데요. 허우샤오 시엔이나 차이밍량이나 양더창, 에드워드 양이죠. 에드워드 양 이런 감독들의 역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예술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해외 영화제에 엄청나게 진출을 했고요. 해외 영화제 진출해서 수상을 하다 보니 대만 정부에서는 이 대만이 사실은 하나의 국가로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이제 국제 행사나 국제 이벤트에서 뭔가 대만이라는 나라 이름이 불려지고 그 대만 영화가 수상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고무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제를 통한 이제 국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대만 정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제만 잘해도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 영화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지원금 정책을 막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받은 이제 영화를 만들 때 조금 우리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영화를 만들 때 늘 필요한 건 돈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젊은 감독들한테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줘요, 정부가. 그래서 젊은 감독들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부가 원하는 영화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하는 영화라는 것은 영화제용 영화예요. 그런데 이제 젊은 감독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영화제를 통해서 또 자기 이름을 날릴 수 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도 그거는 미치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화제가 원하는 영화의 공식들이 있죠. 물론 이제 완벽하게 뭐 그런 것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암암리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영화들은 깐느 영화제가 좋아한다. 이런 영화들은 뭐 베를린이 좋아한다. 이런 영화들은 부산 영화제가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장의 선호도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 영화제용 영화들이 양산이 돼요. 그러면서 대만의 영화 산업이 정부의 지원, 영화제용 영화 만들기, 영화제에서의 수상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영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제작, 배급, 상영이라고 하는 시장의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대만 영화는 시장의 사이클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대만에는 영화가 한 20, 30년가량 영화 산업이 쭉 급전직하해가지고 영화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대만 영화를 위한 영화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붕괴되었다라고 해서 어떤 그 대응책을 내놔도 쉽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서 백약이 무효라고 할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만 영화가 이제 거의 고사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던 차에 이 하이자오 7번지가 나온 거예요. 2008년도에. 그래서 하이자오 7번지가 대만 영화 역사상 지금까지도 대만 영화로서는 1등의 박스 오피스를 기록합니다. 대만에서는, 대만에서의 그 관객몰이에 성공하면서 대만의 국산 영화도 다시 영화관에 관객들을 불러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8년도에 이 영화가 개봉해서 벌었던 돈이 5억 3천만 달러예요. 대만 돈으로.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0 정도를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억 원 정도의 와우. 수입을 그 박스 오피스 매출을 올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그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 그 영화의 주인공인 그 버밀신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파니 이천. 네. 예. 파니 이천. 파니 이천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 이 영화 상영 전에 공약을 하거든요. 만약에 영화가 그 흥행에 성공하면 1억 달러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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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1억, 1억 대만 돈 네. 1억으로 1억이 넘으면 자기가 그 옷을 다 벗고 수영을 하겠다 뭐 그런 이제 공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한 달이 안 돼 가지고 한 달 만에 1억이 아유. 넘어서 실제로 그 공약을 이행했다는 아유, 얘기도 흉해라. 있어요. 그래서 된 건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그 대만 영화 역사에서는 대만 영화로는 1등을 차지했는데요. 2등을 차지한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우리가 저번에 했던 사이다크 발레, 시딕 발레가 또 2등이에요. 아유, 이거는 4억 7,200만 위안 대만 달러로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이회대성 감독이 지금 1등, 2등을 나란히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만에서 상영된 전체 영화, 외국 영화까지를 포함하면 이 영화가 몇 등인 줄 아세요? 대만 2등. 영화, 대만 영화사에서? 2등이죠. 아니에요. 100등. 아닌 것 같아요. 한참 밑에. 100등 모르겠어요. 17등이에요. 17등. 그럼. 1등부터 16등까지가 전부 미국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벤져스 이런 어벤져스 시리즈, 뭐 트랜스포머 시리즈, 뭐 이래 가지고 전부 뭐 주라기 시리즈 뭐 이래 가지고 타이타닉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아바타가 제 1등이고요. 아바타가 2009년도에 11억 대만 달러 를 이제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400억 원 정도를 차지한 게 지금까지 대만 영화사에서 역시 최고 매출 기록입니다. 저도 어제 관련 기사를 봤는데 갱신이 안 된 기사였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009년도의 기사여서 1위가 타이타닉이었어요. 잠시 변명을. 그때는 이제 아바타나 쥐라기 같은 시리즈가 없었을 때죠. 네. 참. 어디 과거 같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게 1등부터 16등까지 뭐 그런 시리즈들이 쭉 아바타 뭐 쥐라기 뭐 타이타닉 그다음에 아유, 어벤져스 트랜스포머 시리즈 영화들이 1등부터 16등까지 다 차지하고 17등이 이 하이자오 7번지고 18등이 우리나라 영화예요. 신과 함께. 오. 네, 신과 함께가 1편? 조금 근소한 차이로 5억 1,300만 달러로 18등을 대단하다. 차지하고 그다음에 19등도 신과 함께 2편? 김과연 2가 이제 이걸 차지하고 그렇구나, 있어요. 그래. 이제 5억 달러 거의 가깝게 돼서 그러니까 이 대만 영화 시장에서의 미국 영화의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그 이미 시장을 장악해 버린 거죠. 네, 미국 그러네요. 영화는 뭐든지 이제 되는 건데 그런 와중에 이 하이자오 7번지가 나타나서 대만 영화도 관객을 된다. 불러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을 심어줬다는 점에서 대만 영화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대만 영화의 소생을 다시 불러일으킨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줬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감독님 요즘에 그럼 뭐 하시나? 계속 대만 영화의 희망을 일구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기대에 부응해서 요즘에는 아니 뭐 우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데, 뭐 새끼나 말할 수 없는 비밀일 거라 생각을 하잖아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네, 말할 그렇죠. 수 없는 비밀 이런 게 정말 이한 감독이던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자국 내에서는 위덕성인 거잖아요. 훌륭한 감독이네요. 네. 그 뒤로는 이제 개봉이 된 게 없는 거네요. 우리나라는 하이자오 7번지 외에는 이후에는 시디크 발레, 시디크 발레, 아 맞다. 그것도 영화제 추천이 된 거죠. 영화제, 네네 그렇죠. 네, 작품성도 있고 의미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이자오 7번지를 선택한 건데 하이자오라는 표현이 해각, 해각이라는 표현인데 해각이라는 표현은 어떤
어떤 뜻인가요? 이게 중국어로 따져보면 하이지아오. 중국 사자성어 중에 天야 하이지아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천의 해각, 그러니까 천의 지각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늘 끝과 바다 끝, 가장 구석진 곳, 모서리 이러한 것을 말하고. 해가 그 벼랑해인가? 벼랑해? 예, 그렇죠. 지도에서 뭐 튀어나오거나 해가랑에 아득히 먼 곳 이러한 뜻이고요. 실제로 이 영화를 촬영한 곳이 이제 헝춘이라는 곳인데, 우리가 대만 여행을 뭐 가본 사람이거나 갈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해변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라고 건딩이라고 있습니다. 예. 저 남부 지역에 거의 그렇죠. 남부 남단 지역. 남단에 최남단에 있는 최남단? 건딩 휴양지가 있는 곳이 이 헝춘이란 진입니다. 헝춘진입니다. 진? 예. 아, 네, 이 헝춘이란 지명도 재미있는 게 항상 봄, 항상 항자거든요. 네, 늘 봄이란 뜻입니다. 근데 뭐 배경 보면은 여름이던데 수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만 영화 다 아 이제 의미가 이제 항춘. 그렇죠. 항춘. 실제로 거죠. 있는 지명이고요. 예. 네. 좋네요. 원래는 항춘은 아니었고 원래는 이제 랑차오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이제 타이난 지방은 전통적으로 이제 원주민들이 많이 살잖아요. 여기도 항춘 지방은 배만족들이 많이 사는 지방이어서 배만족어로 바이완족. 아, 바이완주. 예. 타이완족어로 이제 랑차오라고 불렸었는데, 나중에 이제 청나라 시기에 대만의 청나라에 이제 편제에 들어온 하나의 성이었잖아요. 예,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이 관리가 이 랑차오라는 지명을 이제 그때 헝춘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해각이라는 지명도 있어요. 헝춘 안에 또. 네네네. 아니 있어요? 아 지금은 없습니다. 거예요.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겠죠. 아 지금은 네, 없는 지금. 거. 근데 여기 해각 7호라고 했으니까. 7번지. 그래서 나중에 그 우편물을 가지고 배달을 하려고 하니까 찾지를 못하잖아요. 영화에서. 해각 7번지. 예. 우리도 이제 번지 수잘 안 쓰잖아요. 근데 거기 그 등기 우편? 우편 속에 보면 네. 이름이 코지마 토모코 썼지만 앞에 해각 7호라고 썼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엔 있었던 지명이. 옛날엔 그러니까 있었던 지명이. 이게 행정 개편이 계속 되잖아요. 우리도 뭐. 네. 그 동였다가 뭐 로우였다가 뭐 요즘에는 이제 뭐 거리로 건물명으로 하고 막 이런 식이니까 막 그죠? 길 그 번지 길이 생각 안 나가지고 또 거리라고 거리 번지 아니 똑같은 거 아닙니까? 번지는 사실 그 호가 번지죠 호 호가 일본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번지. 우리도 번지. 아, 우리도 썼었어요 우리도 번지고 뭐 17A를 호 뭐 이런 거 하오가 중국어인 것 같고 근데 해각은 우리는 되게 또 낯설고요. 그게 의미상으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 호미곶 할 때 곧 그렇죠. 좀 튀어나온 네. 요 끝에 이 영어 제목이 그래서 예. 케이프에 케이프. 그래서 영어가 케이프 예. 곧 곧이라는 의미죠. 곧 약간 바닷끝 마을 뭐 이런 거 바닷가 많이 아니라 반도 같이 바닷간 마을 삼면이 이렇게 바다가 있고 등량만 예. 같이 이렇게 예. 저기 구석 어딘가에 있을 법한 정말 이렇게 왠지 끝에. 바닷가 오지마을 같은 느낌의 등대 하나가 세워져 있고 이런 분위기 그런 곳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일본 선생님이 45년 폐망 후에 급작스럽게 배를 집어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배에서 남긴 편지와 함께 네. 갑자기 60년 만에 이제 그 정말 돌아온 편지가 네. 주인에게 찾아가지는 그 네.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만과 일본 또 대만인과 일본인 그죠? 그런 얘기인데 또 그거가 한 축인데 또 이 마을 사람들 이야기도 막 한 축이잖아요. 약간 영화가 그러니까 원래 메인스트림이면은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 이야기와 러브스토리가 영화 클래식처럼 과거와 현재, 과거에는 엇갈렸는데 현재에는 뭐 이루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러브스토리는 과거에도 엇갈리고 현재에도 그냥 이름도 같고 막 밋밋한데 그래서. 오히려 그 동네 밴드 얘기가 더 주가 되는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 전 좀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편지하고 토모코라는 문화 공연 기획자 여성, 이 여성도 캐릭터는 괜찮았지만 이게 연관성이 조금 밴드가 조직돼서 공연되는 거랑 이 두 사람의 만남과 사랑이라는 게 과거의 스토리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조금 떨어졌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네, 별로 근데 모티브가 됐던 그 편지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 그거를 그 마을에서? 그 편지가 왔던 거를 위덕서 감독이 이제 그런 캐치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 연관성은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그 컨딩이라는 데가 휴양지 해변가잖아요. 네. 그런 락 페스티벌은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좀 맞춘 거 같아요. 그걸로 그 장소를. 싶은데. 장소랑 그죠. 맞춘 느낌. 장소협찬. 장수협찬? 아, 근데 그림은 예뻤어요. 그때 그 왜 바닷가에 밑에 막 파도가 치는데 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불빛 아래 막 노는 거는, 그죠? 이 영화는 바닷가 풍경도 되게 좋고, 밴드가 모여지는 과정이랑 마지막에 공연 장면도 좀 인간미가 있고,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한 이런 그 대만과 일본의 어떤 옛날 45년 이전에 아주 애달팠던 선생과 제자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60년 만에 배달된 편지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편지는 조용히 할머니 앞으로 배달이 되고 편지는 편지대로 그냥 스르륵 그 자리에 가고 그냥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새로운 인연으로 밴드를 구성해서 이제 공연을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음악 영화이고 어떻게 보면 역사 얘기고 어떻게 보면 로맨스고 어떻게 보면 약간 휴먼 코미디고 약간 그런 면들이 있는 좀 독특한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뭐 깊이가 있다라기보다 좀 영화적으로 이렇게 막 잘 만들었다고 칭찬받은 영화는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박스 오피스가 그렇게 반가움이었나? 근데 이제 그렇죠. 이제 대중들한테 이제 어필하는 요소들이 있었던 거고 특히 대만 사람들한테는 이제 컨딩이라는 지역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이라는 그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이렇게 대만의 관객들을 소구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향수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왜 할머니가 토모코란 이름인데 당시 할머니랑 나이가 같다라는 어르신들이 나도 그 나이에 여기 뭐 있었다 뭐 이런 우리 옛날에 국제시장 개봉했을 때 본인들의 옛날 피난 시절이라든지 이런 걸 향수를 확 자극하면서 왜 어른들이 극장에서 우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 박스오피스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 왜 엇갈린 인연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적이었지만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이 일부는 그래서 하이자오 7번지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대만 영화 산업 역사상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웨이더성 감독의 웨이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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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의 영화를 가지고 저 일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 투비오와 나투비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 무비 플러스. 本栏目由台湾教育部驻韩台北代表部、韩国外国语大学台湾研究中心大力支持下制作。이 팟캐스트는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의 후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목소리)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오늘은 인문학을 얹는 게 힘들어 보이네요. 얹었다라고. 얹었다. 5년 12월 25일 토모코 태양이 습관이 海に 沈んだ. 이것으로 본토니 타이완토가 見えなくなってしまった. 君はまだあそこに立っているのかい?
아우 일본어가 쏙쏙 들리네요. 찌라시가 없어가지고 네. 이런 거라도 해야 되겠어. 이제 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이제 막 자 책사님 일본 전문 책사님께서 좀 동시 통역을 앞에는 나 왠지 다 알 것 같은데 마지막에 넌 거기서 지금도 날 기다리고 있니? 뭐라 그런 겁니까 일본어로? 맨 처음에 날짜 1945년. 아 그거는 알았어요. 아, 네. 아, 마지막 말. 넌 거 키미가 나오죠. 키미가 너가. 키미. 아 도모코를 얘기하는 거 여자. 키미가 너가 지금도 날 기다리고 있니? 아 그걸 일본 말로 해달라는 거지 내 얘기는. 뭐라고 했지 기억이 안 나. 아 이게 그 네네네. 편지의 내용이 네. 거죠. 네, 맞아요. 이제 기억이 또 안 나네. 네네. 편지 내용. 아 예. 아 이거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좋네요. 아유. 아,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찌라시도 없는데, 말이야. 찌라시도 없는데 말이야. 네, 이 편지는 이 영화는 중간 중간에 그 45년에 썼던 남자의 편지가 이렇게 좀 독백으로 흘러가고 모습으로 이렇게 약간 선생님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쵸? 맞아, 맞아. 배 안에서 증정물을 쓰시고 앉아 있는 그렇죠. 모습도 있고. 그 떠나간 센세이가 그 쓴 편지가 이제 1인칭으로 나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영화 중간 중간에 나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배에서 다 서 있는데 약간 앉아 있는 모습이 그 남자 선생님 아니었나? 네, 앉아 있는 선생님도 맞죠, 맞죠. 센세이예요, 센세이. 그쵸, 센세이였죠. 약간 이렇게 앉아 있고. 네, 되게 이미지가 근데 네. 얼굴은 정확하게 안 나오죠. 마지막에 나옵니다. 나오죠. 네, 마지막에 나옵니다. 아, 전 그 장면을 놓쳤는데. 중절모 쓰고. 아, 중절모 쓴 모습 나와요. 약간 숨어서. 숨어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아, 맞아, 맞아. 숨어서. 토모코가 예쁘게 나오죠. 할머니도 약간 스쳐서 나오시기도 하고. 네, 할머니는 정말 스쳐서 나오죠. 마지막에. 할머니가 그 뒷모습이 스쳐서 나왔지만 뭐 있었는데. 앞모습도 나오잖아요. 앞모습 살짝 나오죠. 아, 앞모습도 나오죠. 네, 배달 이렇게 갖다 주는데 옆모습 살짝 이렇게. 할머니 무슨 할머니 말하는 거예요? 그 토모코의 진짜. 지금 할머니. 진짜 토모코. 진짜 토모코. 진짜 토모코가 왜. 아, 나랑 그게 한국어판이랑 다른가? 그럴 리가요? 왜요? 아, 설마. 내가 본 저는 중국어판을 봤거든요. 네. 하얀색 코트를 입고 그거는 하얀색 모자를 20대. 그건 나옵니다. 20대는 나옵니다. 맨 처음에 살아 계실 때 현재의 그 토모코는 안 나옵니다. 현재 네. 할머니 토모코. 네, 현재 할머니 토모코. 현재 할머니가 네. 아, 네네. 미안합니다. 앉아서 마지막에 네. 자, 저희 태어나는 아니 나는 그 장면이 너무 영화. 너무 인상적이었거든. 맞아, 그 맞아. 옛날 토모코가 20대의 토모코가 하얀 코트를 입고 하얀 모자를 쓰고 예쁘잖아요. 그,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나가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그 가방을 들고 왔잖아요. 근데 못 타잖아 배를.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찾잖아요. 이렇게 자꾸 찾다가 막 이렇게 배를 타야 될 것처럼 이렇게 막 몸을 움찔움찔 거리면서 이렇게 막 있는데 가로막는 사람 이렇게 딱 그 있어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 장면이 난 너무 인상적이었어 나중에. 예. 그래서 아 저렇게 하얀 코트를 입으면 이쁘구나. 따라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네, 그 장면이 제일 전 네. 기억에 남아요. 투비와 나투비 시간입니다. 투비인가요? 그게? 아, 네네. 할머니 투비 해야 되고요. 하얀 코트 투비. 하얀 코트 투비. 좀 더 보여주지. 투비 해야 되고요. 저는 투비 하고 싶습니다. 투비. 센세이. 센세이. 일본으로 떠나버린 센세이. 아.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대만. 일본이 황국식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대만으로 보냈겠죠. 뭐 자기가 자원해서 왔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본의 그 제국 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만에 왔던 선생님, 젊은 남자 선생님, 그리고 학생 사이에 싹 텄던 사랑. 네. 그러니까 이 식민의 역사, 식민과 제국의 역사라고 하는 이 거대 담론을 굉장히 미시 담론으로 치환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러나 나는 제국의 청년이고 여기는 식민지의 여성이고 이런 관계로 이제 거시적 관계를 미시적 관계로 바꾸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요즘에 우리가 이제 그 이제 거시담론에 대한 그 반성을 할 때 그때도 사람은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밥은 먹었을 것이고 영화는 봤을 것이고 놀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 1930년대 조선인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맨날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폭탄만 만들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미시적인 일상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일본인 센세이도 사실은 그 제도와 역사라고 하는 이 거대한 괴물한테 희생당한 한 개인인 거지.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 자체가 뭘 나쁜 짓을 했는가. 예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거기에 더 저항해서 그러면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무슨 운동을 하거나 했어야지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한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그렇죠. 주문인 것 같고 제국과 식민의 과정 속에서도 사랑은 꽃피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한 인간이 인간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진짜. 네, 갑자기 JTBC 부부의 세계에서 남편이 사랑이 죄입니까? 갑자기 그 대사를 하잖아요. 내가 바람이 났지만 사랑한 게 죄냐?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받아. 아 이거 책을...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야, 개인의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러나 미시에서... 역시 개인의 사랑을 또 개인의 사랑을 파괴하고 이 사랑을 이루어지게 하지 못하는 것 또한 역사야. 역사고 거시적인 제도고 체제고 이것들이 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저는 참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이건 이제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세상을. 그렇죠. 어려운 거야. 아니, 그렇죠. 이 세상은 이렇게 둘로 나뉘지 않아. 부부의 선과 세계죠, 악으로만 그래요. 나뉘지 않아. 선이 있고 악이 분명 있지만 그 사이에 수많은 그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나는 그 일본인 센세이가 꼭 이름이 안 나오죠.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사람이 그 50년 전에 무슨 일로 여기 대만에 왔었는지 어떻게 그녀를 사랑했는지 아니면 왜 자기는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아남아 있어야 또 나중에 토모코 할머니한테 용서를 구하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고 다시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해야 된다면 또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 기다려왔다. 뭐 이렇게 왜 근데 편지가 안 갔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편지가 이런 안타까워 이런 때려주기 좋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투비 일본인 센세이가 꼭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고 한번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꼭 남아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그게 나와. 널 사랑하지만 이제는 놓아줄게. 막 그러잖아 아니, 거기서. 아니 JTBC? 아니 부부의 세계도 결국 그거잖아요. 이혼해도 끝나는 게 아니야. 갑자기 뭐 얼마 전에 들은 얘기가 왜 생각이 나지? 남자는 두 부류가 있다. 아니, 뭐였지? 부부의 세계랑 똑같은 네. 뭐 제도와 이 미시적인 사랑은 죄가 아니라는 대사가 똑같았어요. 남자 네. 두 부류죠. 바람을 피는 남자와 바람을 피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남자. 맞아요? 아 네. 진짜? 네. 대박. 몇 분 차이 나에 나옵니다. 그거는 진짜 바람을 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겠다. 그치? 안 펴본 사람은 그런 분류하자. 아 그래서 저는 그 지금 꿈꾸이 네. 말씀하신 거 맞다고 보는 게 이 영화 보면서 왜 그 선생님의 편지가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라지? 거기 침략을 해왔지만 거기에서 왔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식민 지배를 당했다고 다 착하고 선하고 이렇진 않잖아요. 그걸 또 이용해 먹고 그런 걸 더 악하게 사용하는 또 피지배 식민의 사람들도 있는 거고 언제나 인간이라는 건 가해자 피해자로 나눌 수 없는 상황.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 지난번 저희가 시디크 발레 녹음하면서 잠깐 언급됐었는데 그 경찰들과 원주민 여성들 간의 혼인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맞아 예. 그때는 이 경찰들이 사실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제 일본을 가리켜서 내지라고 그러죠. 내지에 이제 혼처가 있고 다 이제 가족들이 있는데 이제 가족들이 있는데 처가 있는데 이게 일본의 그런 식민 정책 그 원주민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뭔가 첩
첩 같은 개념으로 맞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왜 그 떠날 때 1945년도에 이 센세이가 떠날 때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게 그냥 같이 가기로 약속해놓고 혼자 숨어서 그렇게 도망가는가 거의 도망가듯이 가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 센세이도 오기 전에 일본에서 가정을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네. 어, 또 상상력 풍부하네. 아.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의 세계는 또. 아님 충분히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아니야, 그게 네. 아니라 뭔가 약간 데려가면 적국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약간 전범으로 처리가 그럼, 돼서 본인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지. 본인의 인생이 안 되는 거잖아. 자기는 이제 죄인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하니 이 여자를 책임 될 수 없을 거란 생각을 해서 안 데려간 거 아니야? 너무 많이 갔어.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놓고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전범으로 처리가 되죠? 아니 우리나라가 이제 그 동아시아에 대해서 전범국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 그때 다들 사례들이 그랬잖아. 다 본인도 그래서. 거기 가담한 거고 일단.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가해자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놓고 가지 어쩔 수 없이 놓고 간 상황이 사랑은 맞겠다. 정말 한 건 맞는데. 네. 아유 또 예쁘게 또 그럴 수 있었겠다. 저는 나투비 하겠습니다. 나투비? 네. 나투비. 그 남자 주인공 아카와 여자 주인공 아카예요 아카? 아가라고 돼요. 예 아카 네, 아가. 아가. 한 글자만. 아지아. 저 표준어로는 아지아. 아지아고 네. 아지아고 네. 그 민남어로 아카인가 봐요. 아카. 네, 민남어로 아카. 한 글자 막은 아가였습니다. 아. 아가의 제가 읽은 글은 아카라고. 네, 아카. 여자 주인공 이름이 토모코, 토모코, 토모코 사이에 남여 주인공 사이에 뭐. 원나잇이 벌어지죠. 그럼 그 장면을 좀 나투비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제가 봤던 제일 어린애가 제일 아니 지금 살리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아니요 나투비 너무 깨 너무 깨더라고요. 타이머스 타고 왔어. 어떻게 된 거야? 너무 깨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뭐 아. 흔히 보는 그런 대만의 그런 멜로물이라든지 청춘 영화 같은 게 있잖아요. 청춘물 이런 거. 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랑 이렇게 연결되어서 보니까 이게 사실 2008년에 개봉되었으니까 거의 멜로물의 시초라고 할 수 있으려나요? 뭐 나중에 2012년에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가 개봉되고 2016년에 나의 소녀시대 그리고 뭐 말할 수 없는 비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쭉쭉 개봉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개연성이 없어서 아 이 원나잇이 좀 개연성이 없어요. 사실 영화 초반부부터 거기 원나잇 시점까지 보면 남녀 주인공이 직접적으로 매게 되고 만난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다툰다거나 뭐 정분을 나눈다거나 뭐 교류한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술을 한번 마시고 원나잇을 가짐으로써 호감이 생겼다. 원나잇은 원래 그런 거야. 원나잇은 원래 그런 거야. 아,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넌 아직 거야. 세상을 몰라. 내 친구도 나이트클럽에서 남편 만났어. 왜 이래. 그러니까 그게 너무 깨더라는 거예요. 기존에 보던 그런 대만의 그런 학원물이 있다 보니까 아, 네.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면 거기 좀 굉장히 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애틋한 사랑, 카페 애틋한, 한 사랑 네. 이런 거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뭐 원나잇으로 사랑이 막 관계가 성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이 알고 그러는가 모르고 좀 시시해 보이더라고요. 좀 시시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원나잇 장면을 나투비 하겠다고? 나투비 하고 싶어요. 예. 네. 없었으면 더 그게 빠지면 영화에 무슨 나무 뭐 임팩트가 남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원나잇 한 번으로 연결된 사랑이잖아요. 관계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때 우편을 그렇지, 읽었잖아. 그렇지. 그 집에 있으면서 이제 잠깐. 그 집에 들어와서 어쨌든 편지를 읽었으니까. 그 장치가 저로서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 집으로 들어간 경위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영업이 감독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바꿀래? 자감독. 나 자감독이 그러면. 어떻게 바꿀래? 자감독이 어떻게 그걸 바꿔봐. 그럼 어떻게 편지를 읽게 할 거야. 아카가 편지를 어떻게 읽게 할 거야. 그건 뭐 좀 고민해보게. 그러니까 저는 영화 초반에 이 남녀 주인공의 신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너무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대화하고 이런 건 없었지만 약간 네. 다른 성격이 좀
끌렸다고 그래야 되나? 역전 안 나? 음악에 밴드에 너무 집중했어. 네, 밴드에 너무 집중했어요. 힘을 너무 거기에 뺐어. 거기에 시간을 거의 7할 8할을 지금 하려 했거든요. 그걸 줄였어야 돼. 네네네. 아니면 그냥 연결시켰어야든지. 너무 동떨어진 두 개를 잘 이렇게 역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원나잇이 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됐다면 원나잇이 있었는지조차 기억도 안 난다. 야 아름답지 않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네, 그냥 지나갔습니다. 네. 이 영화는 진짜 그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소녀 시대나 이런 영화랑은 좀 다른 좀 다르죠, 영화죠. 별이. 사실 시딕 발레도 그렇잖아요. 그 영화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만 영화하고는 진짜 달라. 그 편지를 자연스럽게 보기 위한 장치로 그 장면을 만든 거야. 그냥 그렇게 네,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네. 드라마 중에 최근에 인기 있었던 www 검색어를 입력하세요라고 포털 사이트에서 일하는 남녀 청춘 얘기인데 거기도 모티브가 원나잇이에요. 원나잇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별과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개연성만 사실 잘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자영업은 아직 좀 인생의 개연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기서 여기서 진행되는 전개되는 원나잇도 사실 그렇게 개연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두 사람의 스토리가 그만큼 생략돼 있어서 그래요. 그 두 사람의 인연 만남 그런 감정들이 아쉬워. 더 나왔으면 충분히 좀 생략된 얘기들 좀 많이 있잖아요. 마지막 대사 이런 나도. 게 얼마나 와닿겠어요. 프로포즈. 이제 전개가 감정의 전개가 좀 부족했다. 아쉬운 것들이 나투비구나. 나투비. 책사님께서 그러면 이제 또 나투비입니까? 저는 투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 그 범일신 주인공이 원래 가수죠. 가수입니다. 네, 그 엽기적인 그녀를 노래를 불렀다고 하던데요. 네. 대만에서. 대만에서. 2002년, I Believe? 네, 2002년에 네. 가수로 데뷔했고요. 네. 이 사람이 원주민 출신입니다. 나는, 아메이주. 그것도 네. 중요한 것 같고 네. 여주인공 다나카 치에 저기도 일본인인데. 일본인인데 나중에 여기도 국립 대만 사범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역을 쓴 느낌에서는 이 감독이 다 뭔가 그러니까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애쓴 느낌이 나. 그러다 보니까 조연들도 그렇게 다 역할들이 좀 다 있었을 것 같아. 하나하나가 설명이 좀 다 안 돼 있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중에 조연 중에 그 할아버지 여기서 80세의 우체부 아저씨로 나온 마오 아저씨. 마오 아저씨가 막 옛날 막 그 기타 같은 거. 맞아. 동그란 기타. 동그란 기타가 그게 월금이에요, 월금. 월금 얘기를 좀 저는 인문학 드레싱에서 할 건데, 그 월금을 만졌던. 근데 이게 진짜로 이 마오 아저씨가 그 대만의 전통 음악 중에 하나인 이 월금의 연주자로 이미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처음에 영화 속에서 이게 첫 데뷔예요. 환갑이 넘어서 데뷔. 예? 그래서 나 이제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뜨기 시작하고 광고도 들어오고 뭐 이래서 인생이 60세 넘어서 되게 즐겁게 된. 방망래 할머니. 대만파.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못 있어서 진짜로. 예, 진짜로 돌아가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과 이런 심근경색으로 이제 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리하셨구나. 무리해서. 알려진 거에서.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한번 조연들의 역할들도 좀 얘기해 주고 싶고. 연기도 꽤 잘하셨는데. 연기도 나도 잘해서. 전 배운 줄 알았어요. 전문 배우. 끝까지 자기가 뭐 하겠다고 나오는 게 좀 재밌었거든요. 할아버지 얘기가. 80세 역할을 했는데 돌아가신 건 64세. 괜히 노안이시구나. 그래도 본인이 잘하는 악기 연주로 예, 그렇죠? 사람들과 소통도 많이 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 이 영화가. 그렇죠? 이 영화가 사실 현실이랑 연결되는 지점이 몇 개 있더라고요.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실제 월급 연주자라든지 그렇게 쓴 것 같아. 다. 범일신 같은 것도 거기서 이제 밴드 보컬로 나오는데 실제 가수였고. 실제 가수였고. 또 재미있는 것은 거기 진짜 일본 가수도 나오잖아요. 일본 가수 실제로 일본 가수고요. 근데 그 일본 가수가 연결돼서 얘기하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류큐라고 하면 이제 오키나와. 오키나와 아 오키나와 출신은 아니고 네네네. 오키나와에서 그 오키나와 음악을 공부했어. 아. 뭔가 이게 다 대만과 오키나와 그러니까 다 숨어 있는 뭐가 있어요. 나는 그 얘기를 인문학에서 그 영화 촬영한 그 아카의 집이 있잖아요. 네. 그 왜 아카가 됐냐? 실제로 거기 살고 있는 아들이 아카라고 합니다. 흔한 이름 아닌가요? 엄청 많이 들어본 아자. 것 같은데. 네. 아. 저 예산으로 만들려고 만든 느낌은 나지만 그래도 이 감독이 두 시간에 못 담은 뭔가의 얘기를 좀 우리가 덧붙여서 이 영화 제작비 18억 원으로 나오더라고요. 18억 원. 달러. 네. 네. 그렇게 많이 든 건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 영화들 요즘에 비하면 신과 함께랑 비교해 본다면 정말 와 우리나라는 요즘 영화 제작 하나 하려면은 나라를 다 어떻게 흔들어야 되나. 제작비가 규모가 점점 너무 커져가지고 그죠. 자, 저는 뭐 사실은 그 도목구 할머니의 이제 그 현재 모습이 어떻게든 그 편지가 사실은 이렇게 수신된다라는 게 의미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할머니가 소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지 상자만 딱 놓여지니까 저는 영화 러브레터도 그렇고 클래식도 그렇고 영화 편지라는 게 발신자가 있으면 뭐 수신자가 있고 이런 이렇게 주고받는 뭔가 맺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 할머니의 뭐 가족도 아무도 없고 뭐 손녀도 아니고 할머니도 안 되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하니까 저기 60년 전에 보낸 저 사람의 신호를 누가 받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한테 슬쩍 갖다 놓듯이 훅 갖다 놓고 빠지는 게 그렇다고 아카의 감정에다가 할머니의 마음을 거다가 놓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토모코라는 그 여자 주인공은 할머니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이름만 똑같고 그런 면에서 할머니를 좀 더 살렸어야 되지 않냐. 최소한 할머니가 그때 입었던 흰 코트라도 벽에 놓는 벽 트래킹이라도 하나 달리라도 하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 편지에 있는 사진 그런 것처럼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라도 어딘가에 뭐가 있든지 하여튼 뭔가 이 할머니도 여전히 그 시간에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으면 조금 우리가 좀 눈물을 흘리면서 애잔했을 것 같은데 그 뭐지 아카가 그 소포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저기 뒤에 보이는 할머니네 집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관객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저는 엄청 기대했거든요. 물론 대화하고 이런 건 없어도 되지만 그 거기까지 가면서 느껴지는 그 할머니가 그리고 게다가 그 할머니네 집에 주소를 알려준 그 청소부 손녀가 워낙 강렬했잖아요. 손녀. 그래서 분명히 할머니도 잊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졌는데 그 집도 거의 안 보여주고 그냥 상자를 놓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지. 그냥 편지는 도착했습니다. 최소한 할머니가 그러면은 자기 편지, 자기 사진을 마주하는 건 보여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시내 광주에서 그 백문인 교수님이 그 국제포럼에서 영화 시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그게 신영철 평론가하고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그 가해자 피해자 얘기잖아요. 그 영화는 그러니까 그 영화 그 주인공의 얼굴이 오버랩되는 장면들 이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시간이랑 시점이 바뀌는 장면들이 관객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 근데 저는 그 시간을 넘어서고 그다음에 그 마음이 전이 되는 장면이 거기서 나올 줄 알았어요. 진짜 최소한 할머니 입장에서 이 편지 읽는 이 손이라도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게 없었다. 할머니를 살렸어야 되는데. 그 제일 결정적인 장면은 그건데 왜 밴드가 마지막에 그렇게 장식하면서 이 영화는 뮤직 영화가 된 거니? 아니야, 음악 페스티벌. 병 속의 편지가 아니라 너무 아쉬웠습니다. 진짜 웨이더스 션 감독님. 많은 걸 좀 담으려고 만나고 했던. 싶습니다. 네, 저희는 To Be or Not To Be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마지막 인문학 드레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本栏目由台湾教育部驻韩台北代表部、韩国外国语大学台湾研究中心大力支持下制作。이 팟캐스트는 대만 교육부 주한 타이페이 대표부 한국 외국어 대학교 대만 연구센터의 후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웃음)영화이야기에인문학을얹었다한중일횡단토크쇼차이나는무비플러스 네아니근데차이나는무비하실때왜계속눈을지그시감고하시는거죠다뜨신거아닌가요아니아니다뜨신다뜬거아니에요뜨면엄청커지지 목소리를작게해야되니까눈도이렇게작아야된다는어떤숨의일관성의법칙이라고나와요 숨의쌍관은아니고 눈이크네요꼼꼼입니다자영업입니다책사입니다네저신여성입니다오늘저희는그인문학드레싱코너죠영화이야기에인문학을얻는이야기고요아마영화를이렇게다양하게한중일로왔다리갔다리하는토크쇼가쉽지않은데저희가이렇게오랫동안해오고있네요오늘은웨이더성감독님의웨이더성웨이더성감독님알려줬는데안기뻐웨이감독님죄송해요웨이더성감독님의네하이자우7번지 호시탐탐이렇게외국어잘못하는사람을공격하는이런차별적인발언전정말저항합니다아니를이만큼중국어가어렵다는거예요웨이더전진짜우리나라는사성이없어요어려워요 、네、그하이자오7번지고요이거는이제60년만에온편지를모티브로한현재대만인과일본인여성간의이제사랑이야기와편지가배달된어떤바닷가마을에밴드를조직하는이야기죠근데이이야기는굉장히음악도살아있고대만과일본의과거도있고또 자영업이굉장히그불필요하다고생각했던원나잇장면도있었어왜웃으세요 자영업혼자지그시웃고있어 좀뭐가좀생각났는데이걸말해도괜찮을까요말아니음악이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정작음악을못듣고오신분이계셔가지고 아유본인이직접고백하시겠습니까아네누군가를위한여러분들을위한고백을하겠습니다저는이영화를위해서 DVD 로샀습니다이게 DVD 로산게뭐야 DVD 로하이자오7번지를샀어요 네, 네구하기가어려워서구매를했어요 네, 구매를이제온라인서점을통해서했는데요이게 DVD 다보니까요즘컴퓨터에다노트북에는없잖아요그렇죠 CD 룸이없죠 CD 룸이없어서방구석에어딘가에있는 컴퓨터를하나찾아서카카스로들었거든요그런데들었다니요못들었어요어디로거기다켰는데사운드가고장이나서 그림만봤어자막만봤습니다자막이어딥니까한국어자막이네자막 보고분위기만알고이게지금음악영화인걸모릅니다 그래서우리신여성이음악이 、네、살아있다고하면전혀공감을못하실것같아서사실저도고백하자면저는오디오는확실하게들었는데저는저기한국에서파일을 보내주신책사님의파일이 문제가있어서저기자영업이바이드에서본다는플랫폼을들어갔는데자막이다영어더라고요 그래서한국어정확한번역아우리오늘이번엔그럼다각자봤구나 네, 네저는유튜브로봤어요 월어려웠어요원어파일로어떻게그것좀보는방법을좀알려주셔야될것같아요중국어파일로그냥하이자오치아오치니까나오던데중국어로치셔야됩니다그치뭐 、네、중국어로치니까나오던데바로우리말을없는거죠 、네、 중국어를하실줄아는분들은하이자오치하오라고이렇게치시면、네、바로나옵니다바로나옵니다전체영화가네그러니까보기가어렵다는얘기그럼소리는들리겠네요 자막들리죠 、네、 제가이제자막은알고있으니까한국자막을보신게저보다나을지도 그래서뭔가다불안한상태에서지금 그치만그유튜브를통해서트레일러는봤습니다 광고트레일러를통해서저는스포가가능한기사를읽었습니다 왜이제와서이런고백들을하는거야
다 자영업 때문이에요. 요즘 아주 먹고 살기 힘든가 보지? 다른 사람 폭로하고? 왜냐면 넷플릭스도 없고 다운받을 수 있는 사실 네.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영화가 굳이 막 네. 그렇게 팔질 않은 거지. 근데 이런 영화를 혹시 영상 자료는 이런 데도 없는 건가요? 영상 아니 이게 이제 우리나라 판권 배급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저는 웬만하면 늘 구매해서 다 갖고 있거든요. 한번 영화관에 틀어달라고 하면 네. 100만 원 이상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영화를 보시라고 할 수도 참 애매하네요. 아, 중국어 그런... 가능하시지 않으면은 그러네요. DVD 조금... 구입하는 방법. DVD는 안 비쌉니다. 비싸진 않았어요. 네. 레트로한 거 하나 구입하시죠. 네. DVD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거의 다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아, 대학생분들은 네. 괜찮겠네요. 네. 동네 도서관에도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알아봐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동네 도서관에도 당연히 시청각실에 있죠.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DVD방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엔 다 DVD방도 있었는데. 아, DVD가 어려운 게 아니라 컴퓨터가 어려웠어요. 컴퓨터가 아니, 요즘 나 CD롬이 장착이 안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 네. 이제 옛날 DVD 보려면은 그 DVD 플레이어를 따로 사야 되는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고 따로 꼽는 게 있어요. DVD 플레이어가 USB처럼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꽂아서 연결하는 거. 네. 그러니까 집에 DVD가 몇백 장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아 그걸 다 갖다 버려야 되나 어떻게 되나. 아니죠. 요즘에 레트로한 거 새로운 거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쁜 거. 그런 걸로 그냥 옛날 USB로 꼽는 걸로. 네. 그런 거 하나 하세요. 아깝죠. 저도 DVD 꽤 있습니다. 네. 그냥 USB랑 CD롬이 연결된 맞아. 거예요. 네. CD롬이 따로 그냥, 나와 있는 그치, 거죠. 별도로. 네, 별도로. 그 정도 얘기하면 알아듣습니다. 너무 자세히 얘기해 주려고 오늘 내부 알아들었어요. 영화 너무 불친절해서 저 내부 저 내부 고발자를 그냥 자 저희는 인문학 드레싱 그 좀 부족하지만 근데 사실 중국에서나 해외 홍콩 밤안개님이나 이렇게 해외에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바이두나 이런 데 가시면 볼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대학 도서관이나 지자체 도서관에 DVD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보실 수가 있는데 흔히 어둠의 경로라든지 또는 네이버라든지 유튜브에서 유료 다운받아도 받는 목록에선 지금 없는 없어요. 저도 못 샀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드리면서도 좀 예.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참고로 이 영화는 중국 대륙에서도 개봉이 됐습니다. 네, 2008년에 대만에서 개봉되고 그 이듬해에 2009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죠. 네, 중에선 칭렌지라고 하는데. 그날에 이제 딱 맞춰서 개봉이 됐는데 그 박스 오피스는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네. 그게 왜요? 이유는 뭐 그때 그러한 발렌타인하고는 좀 맞는데 소재는 맞는데 약간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반일? 무비판적인 그러한 맥락이라고 할까요? 약간 거기에 반일. 대해서 예. 약간 일본어도 구사하고 또 이게 뭐 사실 저도 중국어판을 봤는데 자막을 보면서 봤습니다. 예, 단순히 대만 국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일본어도 나오고, 예, 일본어도 나오고 대만 원주민들의 언어도 나오고 그리고 대만 다수가 사용하는 민남어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한 네다섯 가지 언어가 막 교차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운드가 없어서 난 있었다니까 영어 자막. 네, 그래서 저도 결국엔 그 자막을 통해서 봤고요. 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륙에서 막 상영될 때 좀 정치적으로 좀 파문 같은 게 파장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한 꼭지만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 영화의 OST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대에 올라가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고징즈난 국경지남 국경의 남쪽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노래가 있죠. 있어요. 이 국경의 남쪽이 바로 그 영화를 촬영한 헝춘이라는 곳을 말하죠. 근데 이게 이때 국경은 대만 본토를 이제 한 나라로 상정했을 때의 그러한 남쪽이거든요. 사실 중국 전체를 상상한다면 이게 중국의 남쪽은 헝춘이 아니에요. 대만도 아니고요. 하이난도죠. 해남도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그렇게 들여다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파장이 일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2008년도에 그 부국제에서 이제 상영됐다고 하잖아요. 이때 그 일부에서 꿈꾸미님이 이제 말해주셨는데 대만 정부에서 이 대만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제영화제에서 계속 호명되는 걸 이렇게 노린다는 근데 그 중국
그 대륙에서 간파한 거죠. 2008년도에서 문화, 그 대만 문화부에서 부국제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대륙의 압력으로 결국에는 이제 아. 무산된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네. 무섭긴 무섭네. 네. 그럼 국경 진압 이런 게 국경 진압 그냥 국경 진압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때는 대만을 하나의 나라로 상정한다는 거죠. 그렇지. 예. 요즘에는 일국양제 거부한다고 계속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뉴스가. 또 그 얘기 가면 이제 너무 네, 길어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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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해지니까 네. 다음에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죠. 집으로 갑시다. 네, 네, 네. 홍콩 영화를 하면서. 네. 홍콩 영화. 자, 그 인문학 드레싱 그런 그거예요? 아닙니다. 내부 고발. 내부 고발이요. 내부 고발. 내부 고발. 아 여기 내부 고발. 공인 신고자. 인문학 드레싱은 우리 책사님부터 시작하는 거. 아 왜 갑자기 저를? 저는 이상해. 자영업 많이 컸네. 내부 고발까지 했어요. 재난지원금 받아서 요새 자영업이 아, 엄청 어떡해. 고기를 먹더니 힘이 세졌어 제가. 많이 받아봤자 40만 원일 텐데. 너 고기값 올리지 마라. 아 참. 마지막에 해갖고 본인이 빛을 발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 영화가 음악 영화인데 안타깝다고 했잖아요. 음악 영화인 걸 몰라서. 근데 저는 그 장면 중에 그 아까 그 2부에서 제가 그 집배워 마오 아저씨? 얘를 좀 찾아보니까 진짜로 그런 국립 전통 음악의 연주자. 어떤 걸 보면서 아, 이 월금이 뭐지? 막 이렇게 월금에 대한 거 얘기를 좀 있다 보니까 좀 하나 소개해줘도 괜찮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월금이 동그랗게 나온 기타 같은 거 선이 네 개 있고요. 근데 목이 좀 짧은 게 원래 중국에서 중국에 원래 더 전통 한나라 종 한나라 때 월금이 중국에서 시작이었던 게 이제 내려온 거였고 더 퍼진 거였는데 우리나라도 있어요. 고구려의 이런 데 그림 같은 거에 보면 그 월금이 있고 조선시대 이런 자료에도 보면 월금이라는 게 뭐 악학개범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월금이라는 게 사용되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안 보이죠. 그래도 이게 계속 있었던 악기 중에 하나.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저는 이제 여기에 보면 그 가수가 하나 나오잖아요. 진짜 일본 가수. 그 사람 이름이 아타리 코스케라고 하는 진짜 실제 일본 가수가 나오는데 이 류큐 음악을 전공을 하기도 하고 류큐라는 게 오키나와예요. 근데 이게 대만 얘기랑 오키나와 얘기를 저는 지난번부터 좀 하고 싶었거든요. 대만, 우리나라, 오키나와 뭔가 다 같은 거에 한 부분에서는 입장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갖고 얘기할 수 있어서 오키나와도 원래는 독립국가였거든요. 작년에 10월 말쯤에 오키나와에 있는 수리성이 불이 탔어요. 그래서 한번 화재 사건이 크게 되면서 뉴스 됐었죠. 근데 그때 정도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오키나와가 원래 일본 속에 있는 나라인 줄 알았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이게 정말 깊이 알지 않으면 모르는. 예. 그러니까 독립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일본 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오키나와도 오키나와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말과 다르듯이 제주도 말 이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가수가 여기 나오는 실제 가수가 류큐에 가서 류큐에 가가지고 류큐 대학에서 류큐 음악을 전공을 하고 그 노래를 불러요. 그 약간 앵가처럼 약간 들리는데 그 음악을 국내 마마무 아시나요? 마마무. 예, 마마무가 그 눈물이 주룩 뭐 소다 나다 소 나다 소소 해가지고 눈물이 주룩주룩 번안해가지고 2018년도에 부른 노래도 있어요. 잘 들어보면 약간 앵가 비슷한데 되게 그 앵가하고 연관된 그런 좀 약간 좀 처절한 음악 같은 것들 좀 이거 갖다가 섬노래라고도 하거든요. 시마우따라고 그래가지고 시마우따 섬노래 예, 류큐의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노래들. 근데 이제 아까 월금에서 멀리 갔네. 딴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월금은 네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본에서는 세 줄짜리 악기가 있어요. 월금이랑 비슷한 거. 근데 세 줄이야. 근데 이게 시작이
월금에서부터 넘어가서 류큐에서 발전한 다음에 이게 한 15, 16세기에 뭘까요? 그러다 이게 지금 15, 16세기 이후에 이제 일본의 전통 악기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시작이 월금에서부터 왔던 거. 뭘까요? 자, 세 개의 줄입니다라는 거에서 온 건데 삼현 해갖고 그게 와. 발음이 바뀌어서 이제 샤미센. 아. 삼현, 산겐이라고도 하고요. 샤미센. 그 샤미센은 류큐의 오키나와의 전통. 그래서 이게 나중에 더 퍼져서 이제 일본 지역에 온 걸로 이제 전통 악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류큐에서 류큐가 일본으로. 근데 류큐는 원래 오키나와는 중국이랑 더 많이 친했던 그렇죠, 거거든요. 조공국이었죠. 조공국이었으니까. 예. 네. 네. 일본이 조공국인 걸 알면서도 속하지 않았던 이유, 뭐 속하지 않고 계속 독립국인 척을 해줬어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린 거야. 왜 그랬을까? 조공국이면 받아오는 게 많았거든. 그렇죠. 중국에서 네. 받아오는 거를 중간에서 취하려고 계속 독립국인 척 해준 거야. 그 기간이 이제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였죠. 예, 착했던 오키나와에 대한 아픔이, 예, 그런 얘기 듣고, 사실 월금을 보면서 사미생과 여기 가수들, 그러니까 이 분명히 위덕성 감독은 우리가 왜 봉준호 감독도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그 뒤에 숨어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흘러가는 그냥 음악 페스티벌의 하나의 얘기인데 뒤에 이런 조연이라든지 깔아놓은 것들 보면 조금 더 들여다보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워리어스 보면 우리 무지개가 되게 인상적이었잖아요. 네네네. 여기도 무지개 나오죠. 아, 중간중간에. 그 무지개가 뭔가 일본과 대만과 연결하는 뭔가의 고리로 위덕성 감독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너무 의미부여하나? 의미부여를 너무 많이 너무 하면 안 하나? 그냥 거기까지 가지 말자. 그만하자 그러면. 섬노래가 좋지 않습니까? 아, 저는 섬노래. 저는 심하웃다. 오늘 인문학 들으신 저 섬노래. 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간다. 무지개까지 가면 안 되겠다. 자. 보여야 되는데. 맞네, 얘기도. 저작권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어, 맞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왔네. 섬 선생님. 19살 섬색씨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센세. 총각센세와 19, 20살 왠지 그쯤 토목고 같잖아요.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가지 마오. 구름도 쫓겨가는 섬마을에 무엇하러 왔는가 총각선생님. 그리움이 별처럼 쌓이는 바닷가에 시름을 달래보는 총각 선생님.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떠나지 마오. 저는 이 우리나라 이미자 선생님이 부른 이 선마 선생님이 딱 떠올랐어요. 이 노래, 이 영화를 보고. 근데 우리가 영화 이야기하면서 그 과연 떠나는 선생님이 총각 센세였는지 알 수 없다. 강렬한 이제 의심을 하게 됐지만 어쨌든 정말 그 어린 처녀가 그 이렇게 섬이라는 어떤 고립되어 있는 땅 속에 찾아온 외지인에 대한 그 순수한 마음 있잖아요. 그 흰 코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마음. 그리고 그 누군가를 향한 이렇게 순백의 어떤 그런 깨끗한. 것들을 그렇잖아. 첫 마음이고 예쁘지. 첫사랑이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일랑 가지를 마오 했는데 선생님은 그냥 60년 일본으로. 동안 소식도 없고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참, 아, 이 전쟁이라는 게
참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마 나 빨리 갔다 올게요 이렇게 했다가 분단돼가지고 우리 그때 이산가족 상봉 시작했을 때 사연들 보시면 이거 진짜 못지않죠. 이거 못지않고 여기는 편지가 그나마 60년 만에 도착을 했지만 6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계속 기다리는 분들이 계속 있죠. 그러니까 참 애달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노래는 그래서 명곡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접니까? 네. 네. 저는 오늘 이제 인문학 드레싱에서 심리학 용어를 하나 말씀드려요. 이제 점점 자이가르닉 효과. 자이가르닉 효과.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자이가르닉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아. 블루마 자이가르닉. 러시아 사람입니다. 어허. 이름을 내가 뭐라고 너라고 부름 블루마 그래서 블루마 자이가르닉이라는 사람인데 자이가르닉 잘 외워지네요. 블루마 블루마 자이가르닉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효과예요. 사람들한테는 뭔가 아직 끝마치지 못한 일을 마음속에서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심리가 있다. 라고 해서 이거를 자이가르닉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트라우마 어떤 외상후장애 이런 것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넓게 보면은 다 자이가르닉 효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그 어떤 레스토랑에 가서 그 밥을 먹는데 웨이터들이 엄청나게 주문을 잘 기억하는 거야. 손님들이 주문하면 일일이 그걸 다 기억해가지고 너무나 다 잘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래서 이제 너무 그게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웨이터들은 이렇게 자기가 주문받은 음식 이름들을 다 잘 기억할까 해서 나가면서 내가 좀 전에 시킨 거 뭐였습니까? 내 음식 뭐 내가 뭐 시켰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다시 그랬더니 웨이터가 까맣게 모르는 거야. 나 뭐 시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끝마친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야. 기억을 상실한 거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억을 상실하는 거고, 아직 끝마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해요. 이거 신기한 현상이다. 그래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그룹을 만들죠. 실험은 A 그룹, B 그룹,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험군한테는 이제 그 일을 할 때 계속 방해를 해요. 그리고 이제 대조군은 그냥 그대로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일을 하게 해요. 그러면 일을 할 때 계속 방해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더 훨씬 잘 기억하더라고요. 더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는데 뭔가 완결되지 못한 일에 대해서 계속 미련을 두고 기억하려고 하는 경향을 자이가르닉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완결되지 못한 일이잖아요. 이 편지가. 네. 그죠? 하이자오 치하오에 나온 편지가. 끝나지 않은 역사잖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일이잖아. 그래서 이 영화는 자이가르닉 효과를 잘 보여준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들이 좀 있죠. 네. 아까 2부에서 우리 신여성이 잠깐 언급했는데 러브레터 같은 경우도 이런 영화죠. 옛날에 그 후지인가요? 후지 그 잃어버린 옛날 옛사랑한테 오겐키 데스카 그래서 이제 편지를 붙였는데 갑자기 답장이 와. 그러면서 맞아. 이제 서로 옛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사랑이 싹 드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이제 러브레터 같은 영화 얘기할 때 자이가르닉 효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완수하지 못한 완결되지 못한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한 미련의 심리. 이를 이제 자이가르닉 효과다 이렇게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되게 기분 나쁜 오해를 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내가 거기서 딱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성격상 생각이 다 안 나잖아요. 그럼 막 일방적으로 당하다가 집에 가서서야 생각이 나. 그때 내가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지. 잠이 안 오는 거 있잖아요. 넓게 보면. 넓게 보면. 아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지? 왜 바보같이 이렇게 서 있었지? 막 이런 계속. 근데 얘기할 기회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막 편지도 써보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항상 그게 그
아, 그런 것도 효과라고 하는구나. 그 계속. 원고 마감 직전에 항상 시달리는 신여성도 약간 자기가른 이쪽과 근데 그런가? 사실은 뭐 아니 나는 갑자기 우리도 뭐 하나 만들면 아무개 효과 하나 만들겠다. 아, 그러니까 뭔가 마감엔 역시 아, 효과에 늘 시달리는 자기가른 이걸 반대로 하나.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제일 잘 활용하는 데가 뭐냐면 텔레비전 드라마 연속극 같은 데서. 아, 아 근데 영화도 다음을, 이런 거잖아, 영화도. 다음 얘기 어떻게 됐는지. 아,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러면 사람들은, 시청해주세요. 시청자들은 계속 그거에,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을 갖는다는 거지. 이런 미련한 것들. 아, 그게. 미련이 남는다는 거지. 예. 아. 그래, 그 자이가르니 효과를 활용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텔레비전 드라마 중간에 끊는 거. 이야기 중간에 끊는 효과. 대박. 마케팅에 효과가 있겠네. 그렇죠. 네. 어벤져스도 그렇잖아. To be continued. 어벤져스도. 지즈구. 아, 지즈구. Insert your coins인데. 지즈구가 뭐예요? 어? 지즈구가 계속하려면 계속합니다. 계속 왜 오라... 드라마 끝날 때 나오는 일본어. 아, 일본어예요. 네. 네. To be continue. To be... 나는 게임 동전을 넣으세요. 동전 넣으세요. 어, 맞네, 맞네. 한국 더 하시겠습니까? 종료 3분 전. 그래서 왜 그 글쓰기 얘기했는데 글 쓰고 나면 제가 쓴 글은 잘 기억을 못 해요, 사실. 맞아요. 다시 찾아봐야지 알지. 근데 쓰지 않은 글에 대해서는 계속 머리에 생각하고 있잖아. 네, 그런 것도 일종의 자아가르는 효과겠죠. 아직 마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계속 머릿속에 뭔가를 떠올리는 효과.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 효과를 쉽게 그런 증후군에 시달리지 않을 것 같고 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늘 자이가르 효과에 있는 사람과 인생이 영원한 연쇠반에 자이가르 효과 속에 얼마나 있느냐 계속 누가 부르는 거 엄마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 그건 분명 경험에서 나온 발화입니다. 난 정말 자이가르 닥터 자이가르 인생이 자이가르는이야 24시간 중에 몇 시간은 난 닥터 자이가르 닥터가 하루 종일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왜 가방을 챙기고 그러세요? 인문학 드레싱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내가 끝 아니었어? 나 자이가르, 나는 끝났기 때문에 나는 자이가르는 게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끝났단 말이야 지금. 나 가려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니? 제가 남았습니다. 아, 남았니? 아, 제가 아직 그래. 자이가르는 입니다. 아, 제가 아직 자이가르는 내일을 완수했기 때문에. 저는 시한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마지막에 무대에 올라서 들장미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저 굉장히 지금 그 누구죠? 괴테이 씨였는데 나중에 슈베르트. 슈베르트가 곡을 붙여서 유명한 가곡이 전통 가곡이 되어 있는데 그 괴테이 씨를 가져와 봤습니다. 원문 씨. 자, 한국으로 번역된 건데 제가 한 번만 한 번으로 끝내. 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들장미 괴테이. 한 소년이 장미를 보았다. 들에 핀 장미꽃. 너무도 싱싱하고 해맑아 소년은 가까이 보려고 달려갔다. 기쁨에 겨워 바라보았다. 장미 붉은 장미 들에 핀 장미꽃. 소년이 말했다. 널 꺾을 테야. 들에 핀 장미꽃. 장미가 말했다. 널 찌를 테야. 나를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난 고통받지 않을 거야. 장미 붉은 장미 들에 핀 장미꽃. 거친 소년은 꺾고 말았다. 들에 핀 장미꽃. 장미는 자신을 방어하며 찔렀다. 하지만 외침 소리도 소용없이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장미 붉은 장미 들에 핀 장미꽃. 그 자이가르니 효과네. 날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아, 나는 장막에서 본 것 같아. 잔혹하네, 이거 생각보다. 아니, 노래를 듣고 싶었는데. 아, 노래는 없습니다. 제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해석하는 그 감독이 의도한 그런 장치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식민지 대만과 식민 모국 일본 간의 관계다. 그 소년과 장미꽃의 관계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 소년이 장미꽃을 발견하고 탐닉하고 결국엔 그것을 꺾어버리는 과정이 일본이 대만이란 곳을 발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가지고 식민지로 삼고 이제 황민화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과 이제 그런 과정. 근데 이게 식민지 교육 속에서 일본인이 가르친 노래잖아. 그렇죠. 아, 맞아요. 네. 이 노래가 그런 거거든요. 예. 역시 음악 담당.
저작권 문제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도 부를 줄 아는 우리 다 배웠어요 거네. 학교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거였네. 음악 교과서에서 시험 보고 막 그랬어. 아, 예. 가창 시험 말이야. 우린 다 불렀던 거야. 왜 나이가 네, 저작권 때문에 여기서 끊겠습니다. 아니 저작권은 아니고요. 전혀 안 들어. 경찰들이 경찰 누가 쫓아올까 봐. 아니 구독자가 나갈까 봐. 선지자는 원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법이라고 그랬어. 선구자도 생각나. 선지자. 아, 네. 그래서 그 들장미 설명이었으니까 끝나셨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네. 이 노래 나오면서 어떻게 너무 들장미. 오랜만에 들으니까 나 그래서 처음에 전주가 원어를 부르는 줄 알았는데 네. 저희는 자, 그 대만 연구센터와 대만 대표부 함께하는 대만 영화 시리즈 웨이더 성 감독님의 하이저 웨이더 성 더 다 차별적인 발언이에요. 여긴 한국이고 거기 다 로컬에서 하는 발음을 존중하세요. 네.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중국어를 꽤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까 그 대만 사범대에서 대만 사범대에서 아, 대학 똑똑하시네. 외국인이 하는 중국어. 아, 네, 맞아요. 딱 이거 외국인, 봐, 이거 봐. 아니 근데 우리 신여성보다 확실히 나은 거 같아요. 아, 그럼 그럼. 저는 중국어 정식으로 안 대만 됐어요. 대만 사범대면 좋은 데잖아요. 아, 좋은 대학. 아니 그런 저 고급 교육 받은 사람하고 저하고 제 중국어 수준은 이 세 분이 망쳐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 오랫동안 했으니까 일본에서 대학 나오고 간 것 같더라고요. 책임감을 가지세요. 책임감.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에 또 나 차이나는 한마디. 차이나는 한마디. 차이나는 한마디 오늘 준비했다고 아까부터 해요. 방송 준비하면서부터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니까 그렇잖아. 아니 차이나는 한마디가 한동안 없었잖아요. 내부고만 해주세요. 이게 킬러 콘텐츠인데 민나무 아니죠? 네. 어쩌다가 이제 중국어가 들리길래 한마디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남자가 무대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 우편물을 배달하고 이제 여자 주인공과 조우하죠. 그때 이제 여주를 이제 와락 끌어안으면서 남으라 남든지 뭐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남아. 안 그러면 내가 널 따라갈 거야. 아, 그렇게 근데 너무 깬다. 이렇게 번역하기. 안 그럼 남아. 안 그러면 따라간다. 남아. 남아줘. 아니, 무슨 형사같이 거기서 도망가면 잡으러 가죠. 분위기 다 막히셨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남아줘, 아니면 내가 따라갈게. 이렇게 할게요. 예, 네. 남아줘, 아니면 알았어. 내가 따라갈게. 留下来, 或者我跟你走. 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렵다. 네. 따라하는 것도 없으니까. 네, 따라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 留下来或者我跟你走.我跟你走만 해 그럼. 아,我跟你走. 너 따라갈게. 너 따라갈게. 我跟你走. 네, 我跟你走. 我跟你走. 我랑 니는 다 아시잖아요. 我는 나고 니는 너고. 아니 중요한 건 가다고. 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 이런 게 어렵다고요. 我跟你走. 건이냐 끈이냐 그게 안 된다는 거지. 我跟你走. 그 봐. 건이냐 끈이냐 이게 이상하다. 다 돼, 다 돼. 그죠? 我跟你走. 대충 문계서. 알았습니다. 我跟你走. 네. 留下来或者我跟你走. 거기까지. 이제 留下来 或者 하면서 我跟你走를 하시면 돼요. 我跟你走. 留下来或者我跟你走. 留下来或者我跟你走. 특이해 바람.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려고 해도 힘들 것 같은데 진짜 일부러 웃기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우리? 왜 감정이 실린 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연기하는 我跟你走 어떻게 이상하게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연기했어. 아니 감정을 칭찬하는 게 아니었어. 연기했어. 감정을 넣은 건데 我跟你走. 그러니까 我跟你走인데 네 워커니. 아, 저 물귀신 같아. 물귀신다, 너 꼭. 그냥 다 같이 한번 하고 마칩시다. 그래, 다 같이 한번 나가십시다. 네. 留下来, 或者, 워커니走. 네, 마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